안녕하십니까? 청담동에서 성형외과 의원을 개원하고 있는 전문의 경력 28년 차의 박현 성형외과 전문의입니다. 불과 50년, 60년 전까지만 하여도 우리나라 여성들의 이마에 이렇게 주름이 많았었는데요. 오른쪽 사진의 여성은 아마도 50대 후반이나 60대 같아 보이긴 합니다만, 왼쪽 여성은 많아야 40대 정도로 보이는데, 요즘 40대 여성에서는 그 보기 힘든 많은 주름이 이마에 보이고 있습니다. 찢어지게 가난했던 1950년대, 60년대와는 다르게 2023년 한국의 그 중년 여성의 이마는 이렇게 반듯한데요. 인상을 쓸때 오른쪽과 같이 미간 세로주름이 조금 보이긴 합니다만, 이마 가로주름은 양쪽 여성에게서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이 여성분의 경우에도 희미하게 이마 가로주름이 보이긴 합니다만, 50년대, 60년대와는 차원을 달리하게 주름이 없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한국 여성들의 이마 주름이 없어지고 있는 원인에 대해서 하나하나 짚어보려고 하는데요. 그의 가장 큰 효자는 바로 일본의 쌍꺼풀 수술의 효과가 되겠습니다. 아니, 쌍꺼풀 수술했는데 웬 이마주름? 하시고 의아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인데요. 그 이유에 대해서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자면, 왼쪽에 쌍꺼풀이 없는 여성의 경우 눈썹이 한껏 올라가면서 이마가 구겨져 있는 것을 볼수 있는데요. 만일 눈썹을 올리고 있지 않다면 눈두덩이 살이 시야를 가리기 때문에 뇌에서 조건 반사적으로 이마 근육인 전두근을 수축하여 주름이 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른쪽과 같이 쌍꺼풀 수술을 해서 눈이 커져서 시야가 확보되게 되면 눈썹을 굳이 치켜뜰 필요가 없어지기 때문에 이마 근육이 펴지면서 눈썹이 하강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에 이마 보톡스를 맞으면 당연히 주름이 펴지긴 하겠습니다만, 노무현 대통령님도 겪으셨던 눈뜨기 힘듦 부작용이 있으므로 주의하셔야 하겠고요. 왼쪽에 50년대 한국 여성은 이마주름과 눈가주름이 공이 보이고 있는 반면, 오른쪽에 이마 보톡스 맞은 요즘의 중년 여성은 이마에 주름이 하나도 없는데요. 반면 이마가 펴짐으로써 눌린 까치발 주름이 저명한 것을 캐치하실 수 있겠습니다. 즉, 보톡스를 놓을 때도 이마주름과 까치발 주름의 조화를 잘 맞추어서 주사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그리고 3번의 경우 요즘 이마는 무조건 보름달처럼 빵빵하게 라면서 필러를 어마무지하게 많이 넣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풍선에 바람을 불어넣어 팽창시키면 탱탱해지듯이 이마에 필러를 이렇게 드립다 주입하게 되면 흡사 타조알과 같이 볼록한 주름 없는 이마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중년에 상안검성형 수술을 하면 이마가 펴지는 효과가 있는데요. 이는 쌍꺼풀 수술에서와 같이 눈의 시야 확보와 관련이 있는데, 중년 여성 이마에 가로주름이 발생하는 이유는 눈을 크게 뜨게 하기 위하여 전두근이 수축하기 때문인데, 상안검성형술로 눈을 덮고 있는 주름을 제거하여 없애주게 되면 눈의 시야가 확 터지게 되면서 더 이상 눈썹을 이마로 들지 않게 됨으로 인해 이마 가로주름이 펴지게 되는 것입니다. 즉, 3, 40년 전에 성형을 전혀 하지 않은 우리나라 중년 여성의 얼굴 비율은 눈썹이 높으면서 이마주름이 있는 얼굴형에서 쌍꺼풀 수술이나 상안검성형 수술 등의 그 눈을 크게 하는 수술을 받음으로써 눈썹이 하강하면서 이마주름은 없는 오른쪽과 같은 얼굴 비율로 변화하였는데요. 이 여성분과 같이 원래 이마가 넓지 않다면 비교적 예쁜 얼굴 비율이 되겠습니다. 5번의 눈썹 거상술은 상안검성형술과 같은 원리로 눈썹이 내려오면서 이마가 펴지는 효과인데요. 눈썹 거상술이니 눈썹이 거상되지 왜 내려온다는 것이냐 하는 그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다음 시간에 이와 같은 눈썹 거상술이 눈썹이 거상이 되지 않는 점에 대해서 의학적으로 그 팩트 체크를
해드리는 동영상을 제작하여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6번의 경우는 이와 같이 쌍꺼풀 수술을 한것 같은데, 그리고 이마 필러도 그 적잖이 넣은 것 같은데, 눈썹이 처지지 않고 이렇게 높으면서 이마 주름 또한 없는 경우가 요즘 강남에서 급증하고 있는 얼굴 비율인데요. 이는 99% 이마 거상술을 한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헤어라인이 이렇게 올라가서 이마가 벗겨진 듯 조금 넓다 싶으면 엔도브로우 리프트, 즉 내시경 이마 거상술을 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처진 눈을 주소로 저희 병원에 진료 오신 분들에게 이마 거상술 혹은 이마가 넓은 분의 경우 이마 축소 눈썹 거상술을 권해드리면, 선생님, 저는 이마를 수술하러 온게 아니고 처진 눈을 수술하려고 온 거예요. 하시는데요. 오늘 설명드린 여섯 가지 이거 이유 등으로 인하여 우리나라 중년 여성의 이마에 주름이 별로 없는 통에 이마에 주름이 많아서 이마 수술하는 경우는 그 보릿고개 시절 이야기이며 요즘에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현대 이마 거상술은 눈을 크고 예쁘게 하는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최신의 성형 상식을 가지고 있다고 자부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